11번째 캐릭터 카이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이저로 하고 자극벳 엠블렌 나머지 템만 맞춘 걸로 하고 이제 전재산이 50억 밖에 안 남았다는 거지. 할 거는 많은데. 자, 80억 소소하다. 230억인가? 결혼 올리자. 한 번에 가야 될 텐데. 아, 난리 났다. 40억 깨지게 생겼다. 50억 있었는데. 아, 이런, 이런. 아, 1.5, 3, 6, 6억. 바로 9억. 아, 이게 잘 됐어야 됐는데. 이게 개망했네. 아, 이거 결국에 250억 주고 사는 골택이구만. 아, 왜 안 올라가? 미치겠네. 왜 안 올라가는 거지? 50억 다 쓰는 거 아니야? 아, 됐다, 다행이다. 아, 얼마 썼어? 13억 썼네. 오케이. 243억 주고 산 걸로. 그냥, 아, 나쁘지 않았다. 그냥 살만 했던 것 같아. 제 생각입니다. 이렇게 가고요. 그래서, 템 요거 끝이야? 여기에다가, 자석팻. 오베론까지. 오케이. 다음 캐릭터. 11번째 캐릭터는 카이저로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럼 내일부터, 오늘 점심 때 해가지고, 나머지 이제 과정을 해야겠지요. 오케이. 아,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를